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자, 오늘 나가차례 104페이지입니다. 맞죠? 오랜만에 가니까 어딘지 모르죠? 예, 104페이지에 등기 기간하고 설비 나가차례입니다. 이쪽은 문제 거의 잘 내질 않으니까 잘래 하나 나올까 말까 부분이니까 간단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출 문제는 다 풀어드리고 예상 문제는 건너갈게, 시간 관계상 하나씩. 자, 104페이지 1번입니다.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촉탁과 신청의 차이점은 누구냐가 차이점이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촉탁이란 건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관공서 등기고 일반인들의 등기를 신청이라는 말 쓰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장이 부여한다. 말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이란 말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장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같은 의미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등기원인의 권리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권리소멸 약정 등기건 공유물 분할 약정이건 약정은 전부 다 부기 등기예요. 맞는 말이고. 4번에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연고 보존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장부의 보존의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서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약지 가지고 계시면은 89페이지 아 92페이지네요. 92페이지 가시게 되면 요약 10항에 가운데 보존할 정보 연안에서 장부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연구보존 장부가 있고 5년짜리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보존 장부하고 5년짜리인데 두 개만 해오시면 돼요. 연구보존 장부의 경우는 종류가 좀 많은데 거기 몇 개 나와 있나 연구보존이? 네 개 나와 있나요? 신탁업무 연구고 공동담보목록 연구고 그 다음에 도면하고 매매목록 연구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어요. 연구보존 장부의 경우는 등기부도 연구보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탁원부도 연구보존할 장부고 도면도 연구보존 그 다음에 폐쇄등기부도 연구보존할 장부이며 공동담보 목록도 연구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목록도 연구보존하게 됩니다. 지금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여긴 따서 외우세요. 그냥 등신, 도폐, 공매를 외우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따서 외우시면 돼요. 연고는 뭐라고요? 이거 할 땐 저보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자, 연고보전은 등신, 도폐, 공매에서 똑같은 말이 없기 때문에 뚝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네 개에다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죠? 얘도 연고보전을 장부고, 이것도 연고보전 장부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등신, 도폐, 공매 툭 쳐서 외우시길 바라고, 5년짜리 장부의 경우는 두 개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는 신청 정보 및 부속 서류하고 그 다음에 취하 정보까지는 연구보존 장부가 5년짜리여서 두 개는 5년짜리로 갑니다. 그럼 줄여 신청서하고 취하서는 5년짜리고 그 다음에 연구보존 장부는 등신, 도폐, 공매 툭 쳐버리시면 돼요. 연구가 뭐라고요? 아, 한번 해봐야지 나중에 기억이 나요. 등신, 도폐, 공매 툭 쳐버리시고 5년짜리는 신청정보, 취하정보는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기와 직권을 변경해주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은 잘못된 말이고 이번의 경우에 구분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을 물어봤는데 구분건물 등기부 양식은 시험에 잘 냅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나 또는 한동 건물에 대해서 1등기를 두게 되고 1등기 구성은 배운 대로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더라. 이거는 알고 있죠. 표제부 기재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 기재할 것이고 갑구에 적을 사항은 소유권 적고 선배 이것도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을구에 적을 사항은 소유권 이외를 적어라. 이게 이제 등기비 일반적인 구성인데 토지와 건물을 같이 등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등기래요. 근데 문제는 구분 건물의 경우는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여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문제를 내고 있는데, 구분검으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집이 101동 501호가 있다 가정을 하고, 대지가 분산동 50번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 건물이 101동, 우리 집이 501호일 경우에 등기보고서는 총 석장이나 넉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기부 양식은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표지부를 둬야 되고, 501호에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부를 둘 것이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을구 총 넉장을 1등기로 보기 때문에 갑구을구를 구성해서 넉장이 1등기 구성이라는 것이 여기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한동 건물 101동 전체를 알리는 표지부를 두고, 501호에 대해서 다시 표지부 갑구을구를 두다 보니까 총 넉장이 1등기로 구성하는데, 이 아파트 건물 등기부의 경우는 건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지 가정물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개업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볼 등기부가 이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물어봅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그대로 채워 넣어보자고요. 한동 건물에 기재할 사항은 건물의 소재 기재하게 되고, 집원,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을 적는 게 기재 사항이에요. 채워 넣게 되면 이 한동 건물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요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소재 준산동. 뭐 아침부터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침 안 드셨어요? 나도 말 안 할래 기분 나쁜 소재 준산동이죠? 집원은 50번지. 이제 우리 볼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네, 기분 좋게 하고 우리 헤어지자고요. 기분 좋게 해야지 나중에 합격해도 기분 좋게 만나지. 합격해서 만나면 나중에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지나가다 한 명 까더라고. 어쨌든 간에 구조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고, 그 다음에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고, 면적은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게 한동 표지부 나올 사유예요. 이걸 통해 우리 집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 집은 몇 호예요? 501호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501호는 501호의 소재가 어떻게 되고, 춘산동 집원은 50번지 똑같죠? 똑같은 거 중복기지 않으니까 이건 안 적어 여기다가. 그 다음에 구조는 501호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고, 종류 아파트 똑같은 거 안 적고, 면적을 85로 적어주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춘산동 50번지 안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501호 85제곱미터만큼만은 내 거다 있듯이 바로 등기 양식이에요. 여기 소유자가 A일 경우에 A가 501호 81호를 85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건물 등기 양식이고, 이제 A 입장에서는 501호 분양받을 당시 대지 지분도 있겠죠.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진 대지권 등기인데, 한동 표지부 등기할 사항은 대지 원에 여기는 유약집 154페이지 보세요. 154 유약집에 거기 보시면 맨 꼭대기에 거기 이미 시커멓게 칠려돼 있을 거예요 아마. 한동 표지부 등기할 사항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를 등기하게 되고, 전유부분 표지부의 경우는 대지권에 표시를 등기하는 것이 기재 사항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채워보자고요. 말을 풀게 되면 여기 잘 보시고, 여기 말이 좀 어려워요. 이 한동 건물 주민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진 땅이 있죠.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대지권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건지 그 땅을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예요. 그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소재는 어디가 되고? 춘산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천으로 나오게 되면 아, 천제곱미터 땅을 한동 주민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다가 앞에다 번호를 적어주는데 이 번호를 뭐라고 부르는, 얘를 1년 번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둔산동의 50번지가 소재와 지번이고 지목과 면적이 될 것이며, 여기다 추가적으로 적을 사항이 등기한 날짜 면허를 적어주는 것이 기재사항이 되므로 154페이지 보니까 그 박스 안에 네 가지 들어와 있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재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와 지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1년 번호, 등기한 날짜 적는 것이 기재 사유예요.
요게 한동 건물 주민들이 가진 전체 토지를 내주는 것이 내용이고, 그 밑에 대지권 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인데,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이 따라 나옵니다. 종류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이 둔산동 50번지 아파트 대지가 됐는데, 이 건물 주민들이 아파트 지을 때 땅을 살 수도 있고 땅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럼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이 있고 빌려 집을 지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대지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 공부할 때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에 하나지 않는다. 그럼 집을 지을 때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산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이 있나요? 샀죠? 소유권이 있는 게 여기 권리가 소유권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대지 집은 다 샀으니까 여기에 소유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이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 소유권은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둔산동 50번지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둔산동 50번지 적어놨죠? 또 적을까요? 여기다가 겹쳐버리니까 1년 만에 요거를 따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1번 이 땅에 소유권이 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1번 땅이 뭐예요? 둔산동 50번지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데 이 땅이 다 내 거예요? 공유, 다 공유죠? 근데 지분이 나오겠네. 지분이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율이 전체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만은 내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비율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한동 표지부 나올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재할 사항은 1년 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연도. 여기는 보기가 4개가 만들어져요. 1년 번호하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연도를 나오지만 여기는 2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섞어 놓게 되면. 섞어놓으면 하나가 답이 돼야 되니까 얘는 보기 4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답이란 얘기. 섞어놓고 다음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답은 대지권의 종류 아니면 대지권의 비율이 답이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2개를 외울래? 4개를 외울래요? 대지권 종류와 비율은 어디 나오더라? 대지권의 표시에 넣어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시고 넘어가면 될 거고, 우리 중개사 문제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느냐. 대지권의 표시에서 대지권의 종류를 기재할 당시에, 잘 들으세요, 대지권의 종류를 기재할 당시에 1년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소재지번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이렇게 나온 게 기출문제다 보니까 뭔지는 아셔야 돼. 모르고 넘어갔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어려워요. 다 대지권 대지권 다 똑같은 말이 나오다 보니까 구별을 못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반드시 이거 외워놓고 넘어가시고. 아파트 한동 표지부 등기할 사항 뭘 등기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용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기재했죠. 요 두 가지를 같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대지권 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요 두 개를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게 되면 요걸 먼저 실행하는데, 같이 등기해 준 이유는 아파트 건물에 관한 내역과 대지권 두 개를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둬버린 겁니다. 그 아파트 건물만 떼팔아먹을 수도 없고 토지만 떼팔아먹지도 못하게 묶어버리고 같이 등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팔을 당시에는 어디만 등기해요? 건물만 등기하면 효과 토지까지 미쳐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사시는 분은 집에 등기별 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동 몇 호만. 건물이지만 등기해도 효과는 어디까지 미치더라? 토지까지 미치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여기까지가 아파트 건물 등기고, 그럼 둔산동 50번지라는 요 토지, 요거 토지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 대지 등기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싫어요. 15회 때 안양 평촌 강의할 때 여자분 한 분이 6월 말쯤 오셨어요. 학원에 마지막 요 강의할 때 제일 끝에 부분 강의할 때 오셔가지고서 한번 이제 학원 상담을 하길래 가만히 보니까 학원 냄새가 좀 많이 나 몸에서. 왜 냄새가 났느냐? 얼굴 화장도 안 하고 왔고 바지는 고무줄 바지 입고 와가지고서 딱 보니까 이분 학원 다니는 분이신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근데 상담을 하는데 학원 실장이 그냥 앉아서 네 아니요 네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 학원 생일 다 알고 있는 거 이미. 그래서 이분 공부하신 분 같다 그래서 상담 끝나자마자 제가 옆에 가가지고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그러니 공부 안 했대. 품이 냄새 나는데 안 했다 그러길래 이 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갈 때쯤 돼가지고서 아파트 대지 둔산동 50번지 토지등기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어? 있나?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는데 그분 혼자서만 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부가 돼 있구나 짐작을 했죠. 그럼 토지등기부 둘 당시 하나의 필지별로 등기부를 작성한다고 설명드렸으니까 존산동 50번지라는 이 땅은 하나의 필지인가요? 이렇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하나의 필지인가요? 네. 어떻게 알아서 하나의 필지인 거? 50? 던지니까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근데 그분 새로 오신 분이 뭐라 그랬느냐? 존산동 50번지가 하나의 필지인지 어떻게 알았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새로 오신 분 하시는 말씀이 집원이 한 개잖아요. 딱이 말이 딱 나오더라고. 뭐라고요? 집원이 한 개잖아요. 우리가 지적골 배우고 집원 배웠지만 아직도 번지번지란 말 쓰고 있으니까 집원이라는 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부가 이미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맞췄는데 옛날에 필지의 기준이 집원이 하나의 땅이 필지예요. 뭐라고요? 집원이 한 개인 땅이 필지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 50번지도 토지등기부 있다 없다. 아 지금 다 설명했는데 갑자기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다 등기부 똑같이 일반적인 토지와 똑같이 등기부가 표지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이 아파트 대지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지만 못 팔아먹죠. 이거 이 땅은 혼자 가진 땅, 입주민의 전원이 가진 땅, 전원이 가진 땅이니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죠. 땅을 사다시 빌리는 경우는 토지 소유권이 있네요. 토지 소유권은 갑구 을구, 갑구로다 소유권일 경우 여기 등기될 것이고 지상권일 경우는 을구로 오겠죠. 그럼 이 권리는 혼자 가진 권리, 입주민이 지분을 가진 권리,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그럼 이 권리는 혼자 가진 권리가 아니라 대지권입니다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유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요세 가지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한동 표지부 등기관상은 뭐라고 부르고? 이게 나와야 돼. 한동 표지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말이 안 나오면은 다 대지권. 다그 말이 그말 같아가지고 구별을 못 해요. 떠들고 넘어가야 돼. 한동 표지부는 뭐라고 부르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용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토지등기부 해당 고사항란은 대지권이라는 뜻. 여기는 표지부지만 여기는 갑분 얼굴 들어왔죠? 틀리기 때문에 얘를 20회 시험, 21회 시험, 24회 시험 세번낸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요것만 세번 나왔다는 얘기는 만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더 떠들고 문제 풀자고요. 한동 표지부의 등기결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용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의미하고 대지권 표시의 등기결 사항은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이 나오더라. 요게 끝나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데 요건 어디에 등기해요? 갑구나 을구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형성이 되어서 자꾸 여러 번 내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요세개 등기 끝나게 되면 발생하는 효과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분리 처분할 수 없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는 어디에다 하느냐? 건물만 등기하면 효과는 토지까지 미쳐버리는 것이 여기 대지권 등기의 효과다 보니까 이번 문제가 여기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이번 문제 보게 되면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지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을 물어봤는데 1번이 전용 부분 등기 기록에 표지부에 건물 번호. 건물 번호라는 것은 요 501호입니다. 전용 부분 표지부 나와야겠네. 501호.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권이 있을 경우 전용 부분 등기 기록에 표지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난 사항. 전용 부분 표지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난 사항 맞았어요? 맞았죠? 네. 세 번째는 한동 건물 등기 기록에 표지부의 소재와 집안, 한동 표지부의 소재와 집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지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한동 표지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거네.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한동 표지부에 등기하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한동 표지부 등기할 사항이에요. 토지 등기부, 갑구나오게 들어올 사항이에요. 갑구나오게 들어올 사항이 뜻이라는 등기이지 표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답이 된게 기출문제예요. 알고 보면 정확하게 답이 똑 떨어지는데 이세 개를 구별을 못하게 되면 이 말이 저 말인지 저 말이 이 말인지 얼룩말인지 구별이 안 가니까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외우면 답이 똑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건 안 외우고는 답못 풀어요. 반드시 세개 외우시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농 표지법의 등기사항은 뭐라고요? 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보험 표지법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게 되고, 여기 끝나게 되면 토지등기부 갖고 날 후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등기관의 직권으로 실행하더라. 그리고 세 개 묶어놓고 넘어가셔야지 답이 똑 떨어집니다. 안 외웠다가는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3번이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기록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인터넷상 등본 뗄 때는 신청서 낼 필요는 없으니까 맞고요. 2번 누구든지 등기기록과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 부속서류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은 가능한데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만 가능해요. 누구라고요? 이해관계에만. 등기부는 누구나 다 열람, 등초본, 교부 다 해주지만 부속서류만큼만은 이해관계에만 가능하고 누구나 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개인의 신상대로 다 나와요.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 다 거기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걸 열람하게 되면 개인의 신상대로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한계인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2번이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기록 등초본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등기부 등본을 떼게 되면 하단부의 발급번호가 12자리가 명시가 됩니다. 알파벳이 8자리고 숫자가 4자리가 있는데 그걸 인터넷에 입력시키시면 그 등본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진위 여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등기 신청한 경우에 여러 번 신청한 등기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접수받았으면 접수 중, 그 다음에 보정 중, 기입 중, 완료 이게 쭉 나와요. 순서가 표시되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5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의 경우 수수료 면제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말입니다. 면제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내게 돼 있어요. 전산상에서는. 근데 관공서의 경우도 내게 됩니다. 일반적 관공서의 경우는 등기부 등초 발급받을 때는 면제해 주지만 전산은 다 내게 돼 있고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의 답이 됩니다. 4번은 이거 기출문제 아니라 집어넣은 거니까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넘어가서 5번 등기 기록과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등기가 우선, 대장이 우선? 등기죠. 그럼 소유권은 등기부터 먼저 하고 나서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게 주인밖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맞고요. 거꾸로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 보고 등기 고치는 겁니다. 서로 역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 등기, 후, 대장이 되는 것이고 토지에 관한 내역은 거꾸로 선, 대장, 후, 등기가 되므로 역관계로 있기 때문에 관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기록상 소유자는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맞는 말인데, 예전에 배울 당시에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등기 신청은 몇 개월 내 하셔라?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등기 신청은 96페이지가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요약집에서. 하니까 꼭대기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신청 의무에서 96페이지 요약집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와 멸실이 된 경우에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인 1개월 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물의 분할합병 구분이 있는 경우와 멸실이 된 경우도 1개월 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는다. 들어본 경우 나세요? 그럼 이제 토지는 신청 의무만 딸랑했을 뿐 과태료가 없고 건물의 경우는 신청 의무도 있고 과태료까지 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 1개월로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맞았나요? 얼마짜리 과태료예요? 50만원 이하. 세 번째가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 표시는 어디가 우선인가요? 금방 또 까먹었어요. 소유권은 어디가 우선이고 등기가 우선이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장이니까 그럼 대장 보고 등기를 고쳐야겠네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읽어봐야지.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자는 등기기록을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부동산 표시가 잘못되는 경우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를 고치는 거예요. 토지 표시는 어디가 우선이니까? 대장 교수님,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소유권일 경우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정리하겠지만 토지 표시니까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3번은 잘못되어 있고요. 4번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등기기록과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소유권은 어디가 우선인가요? 등기를 기초로 대장을 고쳐야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보니까 등기기록상 소유자는 등기기록을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는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시고?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하셔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는 게 순서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에 관한 사항은 선, 대장, 후, 등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 등기, 후, 대장, 후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적중 예상 문제 1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역적인 문제 안 나오니까 오른쪽 넘어가서 2번. 등기에 관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틀린 말인데 등기관의 지정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게 되고 대법원장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하는데 자격은 4명이에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부 중 지정받게 됩니다. 급수가 좀 높아요. 등기관들이 서기관이 몇 급이냐? 4급이고 사무관이 5급, 주사가 6급, 주사보가 7급입니다. 1급을 뭐라고 불러요? 1급을. 1급을 관리관이라고 불러요. 공무원 중에서. 2급 공무원을 이사관, 3급 공무원을 부이사관, 4급이 서기관, 5급이 사무관, 6급이 주사, 7급이 주사보, 8급은 주변에서 왜 쟤는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들을 게 못했는데 그나마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저 면석이라고 앉아있어. 그 면석이, 서기가 8급이에요. 9급이 서기보가 있는데 급수 차이가 9급까지죠 공무원이. 아닌가? 우리나라 공무원 9급 체계 따온 거는 조선시대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 관직이 풍계가 9급까지 있었어요. 1급부터. 아세요? 고려시대까지는 귀족사회다 보니 귀족들이 정치를 했고 근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귀족이 아니에요. 이성계는 귀족이 아니고 평민 출신을 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조선 개국의 3인방이 있죠. 조선 개국의 3인방은 이 무력으로는 이성계, 정치적으로는 정도전, 종교적으로는 무학대사. 요 세 명이 조선 개국의 3인방인데 셋 다 귀족이 아니에요. 하나는 평민이고 정도전은 서자예요. 서자고 무학자도 평민 출신이다 보니까 셋 다 귀족이 아니고 귀족 정치 못하고서 관료제로 간 겁니다. 1급부터 9급까지 가서 능력 있으면 올라와라 해 계속. 그래서 9급까지 가다 보니까 왜 드라마 보게 되면 왜 당상관이란 말 나오지 않았었나 옛날에? 그 허준 볼 때 어떻게 의관이 당상관의 지위를 갖습니까? 주상전하 통촉하셨다고 막 외쳤잖아요. 당상관이라는 사람은 1급 품계가 1급, 2급, 3급까지예요. 나중에 이제 저 역사 드라마 볼 때 좀 생각하고 보세요. 왕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을 때 앞에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지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을 당상관들이에요.
상가까지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4가부터 뒤에 서 있어야 돼. 서 있고 6구까지 들어와요. 근데 7급부터는 왕을 아련을 못해요. 밖에 나가 있어야 돼. 다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보고서 회의한다 그래서 6구까지를 참상관, 얼굴 못 보는 사람들 참하관 다 얼굴 조아리고 있어가지고서 다 정해지는데, 또 과거 시험 부분은 자원급제가 있죠. 급제했단 말 쓰고, 자원급제 시험 부분은 과거 시험에서 33명을 뽑아요. 과거 시험으로 33명을 이제 등용을 시키는데, 장원이 1등이죠. 자원급제한 사람은 6급 받고 나머지 7급이에요. 이렇게 다 그 품계가 나눠지고 계속 승진시켜가지고서 올라가는데, 가장 높은 직위가 뭘까요? 품계 중에서 왕은 빼고 영이죠. 1급에 정일품에 상이면은 이게 최고 높은 영의정입니다. 그 밑에 영의정에 삼정성이 있으니까 좌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누가 높을까? 좌의정이 높을까 우의정이 높을까? 예? 품계는 좌의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쓰는 말 있지 않나요? 좌우로 정년. 그래서 좌가 높은 겁니다. 그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종묘 사직 그러죠. 왜? 종묘 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그럴 때 종묘라는 것은 좌측에 있고 사직이 우측에 있는 거예요. 별걸 알려주는데 종묘라는 것은 선왕들 역대 임금들 모으셨는 데가 종묘고 사직은 귀신 잡신들을 모아놓은 데가 사직이에요. 뭐 물의 신 뭐 땅의 신 다 모아놓은 게 사직이라만 썼는데 옛날에는 고려시대가 조선이랑 맞짱을 떴죠. 눈 빛나는 거 봐, 역사 얘기해 주니까. 자. 그때는 우리 고려 황제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제사를 모셨는데, 조선시대에는 사대주의 들어오면서 황제란 말을 못 썼어요. 왕이란 말 쓰고. 하늘에 모시는 제사는 중국 황제만이 지낸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황제, 하늘에 제사를 못 지내고, 그냥 물의 신, 땅의 신에게 모으는 데가 사직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높아요? 아니면 이런 잡귀신이 높아요? 왕이 좌측에 있으니까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나눠진 게 이게 순서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눠진 게 그 급수다 보니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급수가 9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맞고요. 1번 틀린 말이고 지정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합니다. 두 번째 등기소장이나 등기과장은 등기관으로 별도의 지정이 없더라도 그 보직 발령만으로 당연히 등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맞고 세 번째, 등기관은 자신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두 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기 등기가 제척인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관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자기가 등기신청했다거나 사촌인의 친족, 또 친족이었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두 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두 명을 데리고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고 이 규정 위반한 경우 금등기는 무효가 될까 유효가 될까?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관은 등기 사무 처리에 있어서 상사의 주의를 받지 아니하는 단독 제의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책임 아래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맞습니다. 등기소장은 있지만 등기소장이 등기사무를 지시나 명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모든 책임 다 등기관이 부담하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관하고 일정한 관계 있는 자 신청하게 되면 탈의 안으로 구불골 대비해서 두 명을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맞습니다. 국가가 배상해주고 난 뒤에 등기관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된 경우는 구상권 행사에서 다시 보존 받게 됩니다. 3번의 경우는 등기기록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개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맞았나요? 이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를 따로 뒀죠? 이건 다 똑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한동 전체에 대해서 일용지를 따로 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동 표제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1필지 또는 수필지 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소유권 모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도면을 첨부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의 필지나 여러 개의 필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도면을 가져와라. 대표적 건물이 어떤 게 있을까? 한옥집. 한옥집 같은 경우는 대지는 하나지만 건물이 안채, 사랑채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집합 건물 한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지부 갖고 얼굴 준다. 틀렸네요. 총 몇 장이 만들어줘야 돼요? 넉 장이 만들어야 되지.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전용 부분마다 표제부, 갑고, 얼굴 따로 두다 보니까 총 넉 장 1등기이지, 석 장이 아니니까. 3번은 하나가 빠졌고요. 네 번째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건물을, 법률에 의한 건물의 규약성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그 표제부만을 둔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지어만 있다. 맞는 말이고, 규약성 공용 부분이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는 등기부 표지어밖에 없는 겁니다. 5번이 전용부분 표지어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전용부분은 뭘 기재해라?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해라.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생략하고요. 5번도 생략하고 6번 볼게요.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 등기기록 양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폐쇄 등기기록의 등기사항 열람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 폐쇄 등기부도 등처본 교부 열람 다 해줍니다. 다 해주다 보니까 여기 한번 옛날에 범죄 한번 악용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등기부 등본 떼게 되면 주인번호 뒷자리가 다 앞에 일제 일자만 나오고 다 뒤에 별 표시되어 있죠. 다 가리게 되어 있는데 옛날 등기부는 주민번호 다 나왔습니다. 폐쇄된 등기부를 다 떼어가지고 그 주민번호 가지고서 개인을 신상 자료 가지고서 범죄 악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뭐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주민번호를 가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못 떼어봤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폐쇄 등기부도 열람이나 등본기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 구분 소유자 1인이 두 개 이상의 전용 부분을 소유할 때에는 각 전용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용 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당연하겠네요. 전용 부분 면적만큼 대지권 비율이 있으니까 분양 평수가 작은 아파트는 대지권의 비율도 적을 것이고, 크면 큰 만큼 또 넓어지기 때문에 전용 부분 면적에 따라서 대지권의 비율 정해지게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가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구분 건물마다 표지부 및 갑구를 둔다. 구분한 요거 구분한 각 건물마다 각각 남은 건물마다 표지부 갑구를 둔다. 맞는 말이고, 5번에 한동 건물 표지부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의 종류란, 대지권의 비율란,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둔다. 맞았나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한동 표지부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 전용부분 표지부 등기할 사항이니까 한동 표지부는 뭘 기재해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기재하면서 일련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적는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되는 것이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전용부분 표지부, 한동 표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물어보기 지금 문제예요. 또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외울 수밖에 없고. 어디 아파요? 편하게 걸어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의 경우 갑구 을구 사항란에 기록할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신청 정보의 접수번호 및 접수명을 당연히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권리자가 법인 아닌 재단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는 게 또 등기사항인데, 법인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법인 등기 누가 신청하시고, 법인 등기는 대표자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대표자가 하는데 법인의 대표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재단 대표자 등기사항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법인은 법인등기부가 있어요? 법인은 법인등기부가 있어요? 예. 네. 법인등기가 있어요. 법인이라고 말씀하니까.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등기사항이에요. 대표가 누군지 궁금하면 법인등기부 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셨을 때
채권자 한국주택은행까지만 등기해야지 주택은행 사장이 누군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 등기부상은. 이해 갔어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가 누군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등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관리인의 인적사항을 등기하는 것이 등기사항이고요. 세 번째,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표시와 대위원인 등기해 줍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건 어디에 등기하는 거예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뜻이란 건 어디로 가야 돼요? 갚구나 월급 맞잖아요. 오케이? 뜻이란 말이 나오면 어디로 가는 것이고, 갚구나 알고 표시란 말이 나오면 표지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표시 표시니까 오케이? 정 안 되면 헷갈리면은 표제부는 표표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뭐라고?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 토지의 표시, 표시니까 표표표는 표제부로 묶어놓으시고 뜻이란 말은 토지로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외워놓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지금 대지권의 뜻은 갚고 을그러 오니까 맞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구분건물 대지권이 있는 경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표제부죠. 그래서 5번에 답이 된 게 문제입니다. 죽겠죠? 이거 외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외웠다가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워놓으면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고 안 외웠다가는 도통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본고사 가서. 그러니까 외울래요? 안 외울래요? 네. 안 외우고는 되지 않으니까 외울 거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의 경우는 한번 풀어보세요. 등기부등본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3장이 중요한데 여기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양도 많아요. 1번 등기신청정보의 임의적 기록사항은 1번 지상권 설정등기의 경우의 지료. 1번이 답이네요. 지상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은 설정 목적하고 범위를 적게 되고 지료는 반드시 있나요? 없어도 그만인가요? 지상권은 없어도 그만이죠. 또 지상권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료는 임의적이지 필요적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역권 설정등기에서 유효지 표시는 당연히 적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반드시 적고요. 또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반드시 적습니다. 근제나권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액 반드시 적으니까 1번은 지로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 뭘 적으래요? 금방 목적이랑 범위 두 개가 반드시 적을 사항이고 지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원인 정보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인받는 것은 요약식 보시게 되면 저 뒤에 가서 108페이지에 108페이지가 아니라 맨 밑에 검인 나와있는데 요약식에서 검인받는 것은 앞서 배울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으십시오 라고서 배운 게 있게 될 겁니다. 검인 언제 받으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검인을 받아와라. 한 줄 가지고 말을 풀어야 됩니다. 검인받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반드시입니다. 여기선 반드시 검인받은 검인 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검인받은 판결문을 내야 되고 검인을 안 받은 경우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이때 여기서 구별할 사항은 검인을 받고 안 받고를 가려낼 줄 알면은 문제 맞춰요. 검인은 언제 받으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일까? 유상계약, 무상계약? 네, 모든 계약 다예요. 거기 옆에 칸에 써있지 않나요? 오른쪽 칸에? 모든 계약 다 받고 무허 건물이건 미등기 주택이든 매매 거래 시엔 다 받아와라. 그래서 모든 계약 다 받게 돼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더라. 그럼 만약에 거꾸로 그럼 계약이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겠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검인받을 필요 없으니까 두 개 아닌 거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경매는 계약인가요? 아니죠. 공매도 계약 아니고 수용도 계약이 아니고 상속도 계약 아니고 시효취득도 아니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로 취득하는 경우도 검인받을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도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검인 간주해 주는데, 거래신고하는 것은 뭐만 대상이냐? 요거는 매매만입니다.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토지나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기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웠어요. 거래신고하는 것은 뭐만 대상이에요? 매매만이에요. 매매계약은 이제 거래신고로 가름해버리고 거인받을 필요 없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 매매는 이걸 가름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거인받을 필요 없다. 왜? 계약이 아니니까. 이 많은 건 못 외우니까 말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등기할 때 거인받으래요? 이전 등기 아니면 필요 없겠네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는 경우 거인받을 필요 없다. 그럼 언제 받느냐? 본등기 때 거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경우도 거인받을 필요는 없다요. 이전 등기 아니니까. 지상권 설정을 하든 전세권 설정을 하든 다 거인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거인받고 안 받고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기 해당이 되느냐 아닌가만 잡아가시면 돼요. 그럼 증여는 계약인가요? 그러면 검인 받아야겠죠. 교환도 계약이에요? 검인 받아야 돼요. 대물변제도 계약이에요? 예, 그럼 검인 받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판결은 계약은 아니죠. 근데 판결문도 검인 받아야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검인받고 안 받고 가려야 될 부분이니까 교재에서 검인받는 경우는 모든 계약 검인 다 받아야 되고, 하지만 매매의 경우만 뭐로 가름하더라? 신고제로서 가름한다 해서 요약지 109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약지 109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 찾았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1통에 본등기 하는 경우 검인 받아야 할 것이고, 미등기 건물이건 무허 건물이건 거래한다 다 검인 다 받게 됩니다. 미등기나 무허가라는 얘기는 아직 등기부가 없을지언정 소유권이 넘어갈 때 검인 다 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분양권 점유하는 경우도 분양권 승계할 때도 검인받은 계약서 들어가야 승계해주지, 검인 안 받은 게 승계 안 해줍니다. 당장 등기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검인받으라고 넓게 적용시켜버리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문제 보게 되면 이제 2번이 등기 원인 정보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매 이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았나요? 맞았네. 1번이 답이고, 2번의 경우에 무허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서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인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신탁 해지 약정서를 원인 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검인 받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인가요? 맞죠? 그럼 신탁 해지 약정이 계약이에요? 신탁 해지 약정이 계약이에요? 그걸 풀면 되겠네. 이제 민법 공부할 때 해제권 배웠죠? 계약이 해제, 해제가 있고 해지 같은 의미로 이해하자고요. 요거는 일시적인 계약, 계속적인 계약, 이렇게 둘 다 해지 계약계는 똑같은 입장인데 같이 놓고 보자는 얘기고, 또 약정해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해제권하고 약정해제 차이점이 뭘까? 약정해제, 약정해제 똑같은 말로 집어넣고, 얘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에는 단독행위가 바로 해제권이고, 일방의 요사표기로 계약을 깨는 게 계약의 해제라는 말 쓰는 것이고, 약정해제는 이건 계약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맺은 계약, 매매계약이 있을 때 여러분이건 저든 일방이 나 계약 안 할래 깨버리는 게 바로 뭐다? 계약의 해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약정해제란 말은 제가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여러분의 제의를 해요.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실래요? 같이 다시 청약했더니 여러분 그럽시다라고서 합의 보고서 해제하는 그걸 약정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정해제는 계약인가요? 그럼 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 인간의 검인을 받아야 하니까 틀린 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 시 그 등기원의 증서인 매매계약 해제 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말소 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니까 받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말인데,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일까 건물일까? 토지죠.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니까 허가받는 건 토지만 허가받는 거지 건물은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단독주택을 거래하는데 토지 건물 같이 거래할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받을 당시 허가 내용 안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도 인정해줘요. 그럼 건물도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별도로 건의받을 필요 없다. 여기 대부분 이유다 보니까 1번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있다 없다 바꿔놓으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고민에 관한 문제였었고 넘어가서 3번은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병을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맞는 말인데 돈을 빌린 자가 누구고 병 채무자고 오케이 갑이 담보를 제공합니다. 갑이 누가 될까? 물상 보증인 을이 채권자. 그러면 돈은 누가 빌리고 병이 빌리고 그럼 이제 갑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고 갑의 아들 병이 있습니다. 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려오고 1억을 빌려왔는데 담보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담보가 없으니까 갑이 담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럼 갑 집에 저당권 등기하겠네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는 갑하고 을 둘이서 등기를 신청하겠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가 되니까 그럼 채무자는 등기신청권이 없다. 맞았네요. 누구랑 누구랑 할 등기니까 갑하고 을이 할 등기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증등기 신청에서 등기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인데 등기신청할 때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더라. 권리자 가질 능력은 기억 안 나죠? 그럼 페이지 100페이지 가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요약지까지 맨 꼭대기에 능력은 권리자의 경우는 어떤 능력만 있으면 된대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등기 의무자의 경우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둘 다 가져야 한다. 공격은 나죠? 그럼 권리자는 능력 어디까지 있으면 된대요? 의사 능력. 그럼 보조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다, 공동 신청할 등기다? 공동? 이제 한번 막가자는 얘기 지금. 자, 단독 신청할 등기죠? 단독이라는 얘기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권리자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자가 갈 때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7세라고 미성년자라서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등록이 있다. 당연하고요. 지자체도 자치단체니까 5번에 갑으로부터 적합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인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맞았어요? 대리인이 누구래요 지금? 피한정 후견인. 그럼 피한정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나요? 그럼 대리인 될 수 있으면 등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맞았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미성년자이건 또는 한정 후견인이건 대리가 될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등기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의 답이더라?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농지법상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물어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큰 틀이 법률 행위이냐 법률 규정이냐 차이점이에요. 법률 행위는 내고 법률 규정은 낼 필요 없다로 세분하고 들어가셔야지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111페이지 보면 나와있어요. 요약지 111페이지 가시면 맨 꼭대기 박스에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는데 1번이 부인이 남편 소유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은 법률 규정인가요? 그럼 제출할 필요 없다. 1번이 답이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학교도
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 농지 이전 등기할 때도 첨부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당연히 취득합니다. 매수가 원인이 매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도 법률 행위니까 제출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확정 판결을 10분 쉬었다 갈 테니까요. 다시 쉬고 왔다가 다시 와서 보도록 하죠.